네, 우리 유튜브로 가끔 오시는 분이죠. 팀 문도님. 리니지 해보셨습니까? 물어보셨는데 제 주변에 리저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템 때문에 그 불만 갖고 계신 분들 많았는데 뭔가를 살 때, 뭔가 할 때 우리가 가치 판단 기준이 좀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이거 아닌 것 같다 하면서도 잘못된 그 순간적인 판단 때문에 좀 수렁에 빠져들기도 하고요. 앞으로 개선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후회하게 만드는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보험이에요. 잘 들어두면 만약의 상황에 든든한 뒷배경이 되지만 잘못 가입하면 이거 앉아서 들고 서서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갈수록 교묘해진다는 평가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법인보험 대리점의 영업 방식이라고 하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이 GA를 통해서 보험 가입한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조윤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GA, 이 여러 보험사 제품을 백화점처럼 가지고 있으면서 판매하는 이런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행태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곳입니까? 네. GA는 독립보험 대리점 또는 법인보험 대리점을 말하는데요. 기존 전속 대리점 제도가 보험업에 참여하는 신규 사업자에게 불리하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여러 보험사 상품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모집 제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1990년대 초에 도입이 됐습니다. 일반 보험 설계사처럼 한 회사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금융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성장도 가팔라서 현재는 기존의 보험회사를 위협하는 수준으로까지 규모가 커졌습니다. 일부 대형 GA는 기존 중소형 보험사보다도 그 많은 설계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형 보험사들도 이제는 자기 회사의 보험 상품을 더 팔기 위해서 GA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보험사에서도 판매 채널을 자사형 GA로 이전해서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이른바 재판 분리를 확대하는 추세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불완전 판매다 이런 주장들이 있어서 분쟁이 많다면서요? 네, 지난해만 해도 전 금융업권을 봤을 때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좀 줄었거든요. 그런데 보험사 대상 제재만 크게 늘었는데 이 중 법인 대리점 건수가 두 배 넘게 증가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부분 불완전 판매였는데요. GA에서 보험 모집 자격이 없거나 소속 설계사가 아닌 사람에게 모집 수수료 수억 원을 지급하거나 설계사가 보험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대납을 미끼로 계약하는 행태가 제재를 받았습니다. 상품을 판매하면서 계약 내용을 다르게 알리거나 무료로 재무 상담을 해준다며 상품 갈아타기를 권유하더니 기존 계약과 새로운 계약 간 차이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기도 했고요. 판매 과정에서 대신 서명을 받거나 실제 명의인이 아닌 다른 사람 건으로 몰래 계약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GA와 관련된 실제 피해 사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울산에 사는 한 소비자는 유명 생명보험사 팀장이라면서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보험이 자신들의 보험사로 승계됐다며 서류에 사인을 요구해 서명을 했다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달 보험료가 분명 빠져나갔는데 원래 가입된 보험사에서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았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알아보니까 승계가 아닌 전혀 다른 보험에 가입이 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해지를 요청했는데 제때 처리가 되지 않아서 갈등을 좀 빚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기존 보험사의 그 상품을 승계한 게 아닌데 속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사는 한 소비자 사례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SNS에서 사회 초년생의 저축을 효율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그 광고를 보고 재무 상담을 신청했는데 자신을 유명 보험사 소속 설계사로 소개한 사람에게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받으면서 저축이 가능하다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1년 뒤에야 이게 종신보험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 소비자는 계약 무효를 요청했는데 설계사는 나몰라라 하고 이 설계사가 소속된 GA에서도 김 씨가 금융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도록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김 씨 외에도 설계사가 안내한 내용과 달라서 보험사에 민원 제기를 했는데 오히려 GA 측에서 업무 방해죄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고소를 했다고요? 소비자를 도리어? 네. 그래요. 이런 사례만 봐도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성실하게 제대로 설명해 주시고 현장에서 그 고객들의 입장에서 열심히 근무해 주신 분은 계시겠지만 일부 이런 사례를 보면 혹시 실적에 따라서 수수료가 너무 높게 책정돼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하게는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해부터는 설계사가 보험 계약 후 1년간 지급받는 수수료를 월 납입 보험료의 1200%로 제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시행이 됐습니다. 즉 매달 10만 원짜리 보험을 가입을 했다면 120만 원까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업계에서는 통상 네. 예, 그 1400% 이상을 수수료 지급해 왔었고 경쟁이 심할 때는 1800%까지 지급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제도를 월 건 겁니다. 10만 원 내는 보험이면 최대 180만 원까지 그 상품 하나를 판매했을 때 수수료를 줘왔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사실 GA 소속 설계사들에 대해서는 이게 법의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냐 하는 지적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보험사 같은 경우는 관리가 가능하지만 GA는 실제로 확인도 어렵고 그 강제력도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실효성이 없다라고 봤었습니다. 현재 중대형 GA 수가 200여 개 달하고요. 설계사 수가 100인 미만인 소형 GA 수도 4천여 개 수준입니다. 아이고. 네. 네. 그 이 영업점을 하나하나 현장 검사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관리 감독하는 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사각지대에서 일부 GA가 1200%를 초과하는 계약 수수료를 제시하면서 인력을 빼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GA로 또 이적한 설계사들 같은 경우는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무리하게 보험 갈아타기를 시도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조금 키우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이 GA라는 영업 방식 혹은 대리점 여기가 여러 보험회사 보험을 다 갖다 파는 일종의 편집샵 같은 건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네, 현재 GA는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로 분류가 돼 있어서요. 불완전 판매를 해도 손해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네, 보험업법에서도 GA는 보험회사를 위해서 보험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 보험회사에서 만든 보험 상품을 대신 판매하는 회사로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같은 법 제102조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 책임에 따라서 보험사가 1차 손해배상을 지고 이후 GA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실제로 GA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보험상품 판매 채널에서 GA 비율이 50% 이상 70%까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인데요. 결국 GA에서 판매한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를 보험사에 묻도록 하는 현 규정 때문에 보험사와 GA 간 핑퐁 게임은 물론이고 소비자들도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어쨌든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소비자들에게 이런 부분은 주의하세요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분명 GA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 상품을 구매할 때 여러 회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취사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매우 합리적인 보험 가입 방법인데요. 일부에서는 여전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거나 갈아탈 때 단순히 설계사의 말만 듣지 말고 본인 직접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이클림 보험 서비스라는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노출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조윤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